사러데이 쇼다운 디플러스 기아 대 하나생명 e스포츠. 네, 2023 LCK 서머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T1 선수분들 전원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T1 선수 전원과 인터뷰를 나누게 됐습니다. 승리로 마무리해서 기분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분 한 분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선수, 서머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2등으로 뭔가 이길만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판 져서 좀 아쉬워서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아쉬움보다 그래도 또 기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분위기 이어가 봅니다. 자, 오늘도 제우스 강림이었습니다. 1세트 상대 조합의 핵심이 그웬이었는데 그 상태로 라인전을 압도하면서 만장일치 POG까지 받으셨습니다. 원래 좀 그웬이 더 우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초반에 Q가 생각보다 좀 더 잘 맞아 잘 좀 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이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또 분석 데스크에서는 룬 활용도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룬도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가져오게 되신 거죠? 룬은 그냥 그 상태 그냥 정석 룬. 아하. 네. 정석 룬으로 라인전을 잘 해주셨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세트 때는 잭스를 상대로 또 자신 있다고 예고를 했던 마오카이를 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구도를 어떻게 보셨던 걸까요? 구도는 그냥 이제 좀 1대1은 적당히 버티다가 이제 정글 불러서 잭스 혼내주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오카이 뭔가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자신 있는 픽이라서 3세트 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탑 제우스 선수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셔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각오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일들이 기대가 되고 네, 설레기도 하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재밌게 또 플레이오프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노 선수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와, 우노 선수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셨어요. 네, 핑크 우노가 되셨는데요. 아, 오늘 또 이렇게 겉옷을 벗어 던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노 선수? 아, 제가 반팔을 좋아해가지고 반팔 입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요. 서머 시즌 연승을 하기도 연패를 하기도 했던 T1인데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일단 연패도 하고 연승도 한 이제 시즌이어가지고 좀 많이 색다르었던 것 같고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서 많은 경험치들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험치를 얻어간 정규 시즌이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서머 때 돌아보니까 무려 15개로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챔피언을 꺼내셨더라고요. 그만큼 또 다양한 시도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어떤 연구 과정이 있었을까요? 뭐 딱히 생각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플레이한 건 아닌데 어쨌든 챔피언을 많이 다룰 수 있으면은 오늘같이 탑 마우를 쓴다든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챔피언들을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3세트 리신으로 POG를 받기도 하셨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더 잘하는 플레이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점보다는 강점을 더 살려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점이 더 살려진 T1의 플레이오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페이커 선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네. 사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기다리기도 하셨고요.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손목 상태는 또 어떠신지 많이 괜찮아지셨는지요? 뭐 생각보다 막 완치가 되었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좀 이제 게임 하는 데는 불편함이 크게 없어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페이커 선수 오늘 3세트에 제라스를 뽑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냥 좀 조합적인 상황에서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또 민석이가 약간 갑자기 DRX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웃겨가지고 웃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웃으셨군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또 인터뷰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라스를 뽑고 나서 경기를 하면서도 뭐 솔킬을 낼 때나 아니면 혼자 물렸을 때도 웃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좋아 보였어요. 3세트 끝날 때도 보이스를 들어보니까 상혁이 형 지켜라고 또 하는 그런 보이스도 있었는데 제라스가 좀 꿀잼 픽인가요? 일단 재미는 있는 챔피언인데 뭔가 좀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게임 내에서 뭔가 재미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또 복귀한 이후에 팀 분위기도 경기력도 모두 좋아진 모습을 보고 팬분들이 초대박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바로 초전도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되게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맞는 그런 별명이다. 네, 페이커 선수를 좀 잘 드러내주는 또 그런 별명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페이커 선수가 휴식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에게 앞으로도 잘하자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좀 제가 없는 동안 잘해준 팀원들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제우스 선수 좀 미소를 띄고 계신데 어떻게 또 한마디 하시겠어요? 진짜 웃는 상이어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T1의 분위기가 좋은데요. 자, 이어서 구마유시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구마유시 선수, 서머 정규 시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벌써 마지막 경기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실감이 잘 안 난다. 아쉬움이 또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또 자야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구마유시의 자야 하면 좀 믿음이 남다르거든요. 본인은 어떠세요? 챔피언이 제가 라인전을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워낙 한타에서 안정감이 있는 챔피언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플레이오프 대진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혹시 구마유시 선수가 피하고 싶은 팀, 혹시 만나고 싶은 팀이 있으실까요? 만나고 싶은 팀은 KT랑 젠지인 것 같고 피하고 싶은 팀은 저희를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다른 팀들이. 만나고 싶은 팀은 KT와 젠지를 뽑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번에 많이 져가지고 다음번에 또 이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전자의 팀원 또 보여줘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팀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풀업 들어가기 전에 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 기세 잘 이어가가지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세 쭉 이어나갈 T1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캐리어 선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하셨는데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승리를 해서 기분 좋고요. 이제 플레이오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잘 준비하실 예정이군요. 캐리어 선수, 라스칼 선수가 캐리어 선수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주셨잖아요. 보셨나요? 네. 네, 민서가 나 원래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알지? 딱 한 번만 해줘라. 내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오늘 경기 이기면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원하는 선물은 이거다 라고 라스칼 형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휴대폰 확인할 테니까 카카오페이로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감 볼게요 한번 얼마나 남나 보는지.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네 좋습니다. 기대되는 플레이오프입니다. 캐리어 선수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플레이오프요? 네. 저예요? 네. DRX 만날 것 같아요. DRX를 만나서 이겨주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잘하면 이기겠죠? 네, 저희가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겠죠? 네. DRX가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것도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인 페이커 선수, T1을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앞으로의 각오와 감사의 인사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플레이오프 때 꼭 저희가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플레이오프에서 승승장구하는 팀원의 모습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